꽁꽁 얼어붙은 송도에 따뜻한 봄이 찾아오며 학업에 지쳐 늘어져 있는 그녀가 보인다. 지금 날씨 뭘 찾아보는 건가요? 저 드론쇼요. 중간고사도 끝났고 저번에 한강에서 했던 드론쇼 아시죠? 그거 제가 네. 못 가가지고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여기 송도 연수구에서 한다네요? 아까 찾다가 봤어요. 그래서 여기 송도 달빛축제공원역 가보려고요. 근데 그걸 지금 밤에 해요? 네, 그쵸. 아무래도 송도 달빛축제공원이잖아요? 달빛축제 그쵸. 아시죠? 네. 그래서 드론쇼 보러 가려고요. 지금 곧 한대요. 8시부터. 아, 그래요? 한 시간도 안 남았어요. 저는 가볼게요. 피디님도 오세요. 네. 어딘가 많이 신나 보이는 나이. 카메라맨을 두고 인자 떠나버린다. 그렇게 도착한 지하철역. 카메라맨은 벌써 지쳐 보인다. 나이씨. 그럼 지금 지하철 타고 가시나 보네요? 네, 지하철 타고 송도달빛축제공원역 가거든요. 여기에서 다섯 정거장밖에 안 걸려요. 그럼 공원이랑 여기랑 가깝나 보네요? 공원이랑 여기랑 가까우니까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아닐까요? 카메라맨은 너무나도 지쳤는지 당연한 질문을 한다. 근데 공원이 어디 있는 거죠? 갈대밭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서 기역자로 1분 정도 걸어가면 바로 나와요. 엄청 가까워요. 근데 날씨는 많이 가보셨나 보네요? 저는 축제를 좋아해가지고 진짜 여기 송도달빛축제공원 자주 왔었어요. 제일 기억나는 공연이 있어요? 저는 송도 맥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제일 송도에서 하는 대표적인 행사이기도 하고 제가 거기서 알바를 거의 3일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재밌었던 추억이 많은 축제였던 것 같아요. 또뭐 맥주도 마시고 연예인들도 보고 그렇죠. 피디님은 무슨 음악 좋아하세요? 저는 뭐 힙합이랑 락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8월에 락 페스티벌 열리고 또 9월에 힙합 페스티벌 열리거든요. 그래요? 가시면 되겠네요. 오, 좋은데요? 꿀팁이죠? 그녀 덕에 꿀 정보를 얻었다. 근데 곧 시작할 것 같은데요? 빨리 가볼까요? 네. 피님 저거 보이세요? 너무 예뻐요. 빨리 가시죠. 그러게요. 그런 쇼를 보러 온 관람객들로 가득하다. 드론인가 봐요. 지금 축제가 신기록이에요. 신기록. 1등이 아니에요? 그죠. 사실 드론 쇼 처음 보거든요. 기네스 신기록이라는 소리에 그녀는 많이 흥분된 듯하다.
분위기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나 보다. 나이씨,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드론쇼 보는데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진짜 완전 화려하고 이게 축제인가 싶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전 좀 더 여기 산책하다 가겠어요. 축제공원역에 여기 축제 공연장만 있는 게 아니라 공원도 있고 그래서 좀 산책하다 들어갈게요. 먼저 퇴근하시죠,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송도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며 어느덧 봄학기 중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학업에 지쳐 소파에 누워 빈둥거리던 나이는 의미 있는 하루를 위해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의 드론쇼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어느 날 문득 하루하루가 진부하다고 느껴질 때 연수구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